사랑하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어지럽네, 리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아주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 시리즈 6! 아니, 6탄! 해물 피자를 먹어보자! 자, 여러분, 어느덧 다시 내려오는 시리즈가 벌써 6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리즈 조금은 다릅니다. 자, 왜냐면은 평소에 제가 닥친 대로 해루질 할 때 그냥 카메라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니요, 카메라가. 그래서 오늘 수중 카메라를 들고 물속을 찍으면서 수중 해루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스노클릭 장비를 보글보글 차버리고 해루질을 하러 가야겠죠. 근데 혼자 잠수하기 싫어. 같이 잠수해요. 다 뒤지냐? 렛츠! 오, 야, 이거 잠수했다가 리즈면 어떡하지? 리발 무섭네? 지금부터 마칼라는 나를 린타르키입니다. 무시하세요. 린타르키가 양팡을 들고 눈가를 뒤집습니다. 같이 가자입니다. 자, 3, 2, 1 한번 입술할게요. 3, 2, 1 리발르키 론나 빨리 입술해버리네. 여러분 바닷속입니다. 군수레키야 저 멀리 꺼져. 자, 이 돌 들어보면 저기 쫄짱 게르키가 추노하고 있습니다. 잡았다 요놈 일로 론나를 끼네. 이런 애들 먹으면 야만 버려. 영상 론나게 빠르네. 이쪽에도 쫄짱 게르키가 나와. 아따까따까 펀치를 했기야. 양파망에다가 킵해버릴게요. 낄낄낄낄낄낄. 자, 이런 큰 돌 하나 들치면 아무것도 없네 리발. 자, 여러분 바닷가 풍경 한번 보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런 풍경을 보실 손보여 치워 리발렉이야. 흐차. 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쫄짱 게르키 양파망에다가 킵. 자, 이 돌 돌 밑에 쫄짱 게르키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일로와 이래. 팔이 양쪽이 없네. 어쩌라고 야만인 인증샷. 자, 여러분 앞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한번 꺼져 리발렉이야. 내 그냥 머스켓에서 올리는 따봉이에요. 자, 이 돌 달려 어차피 잡혀. 오오오 공중에서 잡아버리게. 너도 일로 와 이래. 알뱃네. 버리자. 자, 요런 돌도 들추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저기 한 마리 있습니다. 일로 와 이래 기야. 지금 바로 처먹으러 가는 수염난 리발렉이. 여러분 헌터팡이 뭐 주우려고 하는데 로둥 한 마리 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쓰고 춥고 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뿔고동 있습니다. 소라 개래끼네 버려. 여기 뭐 있는 조개에 있는데 뒤진 거야. 버려. 여러분 오늘 날이 좋아서 해초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이구. 갑자기 숨이 너무 차버. 네, 지금 요만큼 잡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 론나 힘들다. 리발렉 론나 힘들어. 젖병이나 물어. 코에 뭐 들어갔구나. 콧구멍 론나 크다. 부리부리 래끼. 자, 하나 둘 셋 하면 입수할게요. 하나 둘 꼬르륵 리발렉이 셋이라며. 여러분 오늘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방파제 밑에 보시면 어두워서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해초밖에 없네 리발. 자, 뭐가 있을. 오, 말도성 게르키 발견했습니다. 지금 성게철이라 알이 론나게 많을 거예요. 킵. 이런 고등으로 공기놀이 하면 개꿀은 구라예요. 동물학대. 뭐하냐? 동물학대라고 했잖아. 잡았어야지 리발렉이야. 이런 큰 돌은 뭐가 있을지 몰라요. 없어. 비닐로 버린랬게요. 리발 펀치. 자, 여러분 잠깐만 거의 숨 쉬러 나왔다. 자, 여러분 나왔는데 여기 라카 쪽에 있으면 사스키. 또 사스키. 사스키. 이따 떼야겠다. 그럼 바로 꼬록꼬록꼬록꼬록. 자, 여러분 이런 바다 풍경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무릎 높이밖에 안 오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갑자기 나왔네. 자, 이 돌 느낌 좋은데 과연 뭐가 있을지. 자,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돌 게르끼가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튄다. 예, 잡지 않는다는 손짓. 소름 끼친 레끼. 자, 여러분 여기 뭐가 있는데 불고동입니다. 없네. 자, 이 돌 들면 아까 잡았던 말똥성게가 있어요. 버려. 영상 론나 빠르다.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바닷속에 애벌레 같은 게 있는데 극혐 꺼져. 자, 여러분 저쪽에서 뭘 봐야 돼. 가리비입니다. 디진. 꺼져. 자, 여러분 이쪽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록 같은 레끼 나왔다. 그래, 니 일로 와봐라. 둥실둥실 끄지라. 펀치로 마무리. 여러분 맨발로 해루질 하다 보니까 살짝 까졌다고 여러분들한테 응석 부리는 겁니다. 무시하세요. 자, 여러분 고등 큰 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바큐. 아니 좋다고요. 따봉따봉. 시장 통해서 산 필 락 같네. 자, 여러분 로등 큰 거 다섯 마리 게트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분 좋아서 저런 거 같은데 죄송해요. 자, 여러분 모양이 예쁜 사카초기를 발견해서 손으로 때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이게 필요하겠다. 짱돌 리발렉야. 쿵 리발. 딱대 쿵 리발. 하기진 리발렉야. 라카초기 키. 얘 너 뭐하니? 아, 물속에서 쉬는구나. 거길 보여. 좀 어떻게. 자, 이 돌 들어도 아무것도 없을 성 개새끼 가죠.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촉수가 역시 뭐 먹고 있었구나. 펀치. 화려한 태양이 나를 감싸네. 론나 힘들다. 다시 꼬록꼬록꼬록꼬록. 들어가자마자 군소리게 펀치 먹어라. 아야야야 보랏빛 작작 뿜어리.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내게 꼬록꼬록꼬록꼬록. 다리털이야 해초야 리발. 여러분 예전에 이게 고래 똥인가 하는 그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믿을게요. 버려. 자기 노래미 있습니다. 튀지마 아직이야. 꺼져 그냥. 아주 화창한 바닷가에 아기 군소래끼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기 군소의 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잡아서 손에 뭐 묻었네.
꺼져 리바를게요. 잘가 윌슨. 여러분 저기 뭐가 있는데 아 저게 이름은 뿔물맞이게입니다. 뿔물맞이게. 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몸에 전부 뭐를 붙여요. 보시면 해초도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일로 와 이래 기야. 이렇게 뭐라 말하고 싶은데 지금 얼굴 개박살 났네. 액정에 물 묻어가지고 뭐라는지 몰라. 편집.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헌터팡이 어떤 자세로 해루질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라바레키 마냥 렁덩이 매드고 헤루시랍니다. 그리고 뭘 잡았을 때 저렇게 올라와서 또군 손에 리발 멋있게 버리기 점액질 확인하고 바다의 기부. 여러분 마지막으로 잡을 건 객강골 리발레키들 꺼져라. 마지막으로 육지에 있는 라카조개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라카조개가 로나 안 떨어져서 주먹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꽝 꽝꽝 개박신 헌터팡은 수중 카메라로 꽝. 에? 뭐야 이거 한번 왜래. 아직 나레이션 안 끝났어. 안 끝났다고 리발레키. 마지막 화면이 꺼매진 이유 리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화면에서 제가 이 수중 카메라로 사카조개를 망치마냥 내려치는 순간 바로 이게 그냥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덕분에 제 수중 카메라도 박살이 났어요 리발. 자 그럼 지금 바로 오늘 잡아온 레키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뭐야 이거 너무 조그만데. 이런 거 먹으면은 야만인인데 괜찮아 오늘은. 일로 와. 자 이렇게 보시면 뭐야 얘 왜 박살이 나. 아이고 저 구물망에 돌에 껴가지고 이게 손질할 필요 없이 여기 알 보이세요? 알만 저출하면 된다 리발 개꿀 버려. 자 여기 보시면 해삼이 있습니다. 해삼 카메라가 깨지고 나서 좀 더 해봤는데 역시 나오더라고요. 물 그만 뿜어 리발.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잡은 것들이 별로 성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평소 제가 닥친 대로 해루질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애기를 잡아서 먹었었는데 대신에 조금 위로할 수 있는 게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서 바닷속을 조금 힐링시켜줬다. 근데 수중 카메라 롬나 흔들릴 것 같은데 리발 죄송합니다. 열심히 찍어볼게요. 이렇게 잡아온 애기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저번에 금게 피자를 했었을 때 금게를 한번 삶고 피자 위에 올려가지고 5분에 구웠었는데 금게가 굉장히 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등만 삶아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한 번씩 튀겨가지고 피자 위에 올려서 5분에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지금 바로 튀겨지자 리발 애기들아. 잘 담아줘 여러분. 성게 리발 애기들. 이 성게 알들을 적출해볼게요. 아씨 바다 냄새 롯데네. 와지지지지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 오늘 성게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적출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성게 적출하다가 이런 성게 가시들이 자칫하다가 잘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바로 어머니 속상해.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레게들 전부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롯나 노가다 리발 어쩌라고 와지지지지. 야 얘는 조그만한데 알이 이렇게 실하게 차있습니다. 역시 이럴 때 작은 고추가 맵다란 말이 있는데 난 큰데도 맵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게알 적출을 다 했는데 노동한 거에 비해 론나게 적게 나왔다 리발레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손질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래끼. 요래끼는 특별히 요걸로다가 해줘야죠. 반카이. 자 이 해삼 손질 계속 보여드렸죠. 라가리랑 롱꼬만만 조사버리면 됩니다. 롱꼬만 먼저 자르자 라삭 사무라이. 자 그럼 이렇게 고누마다라는 레끼가 나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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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꺼져. 해삼 라가리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 자 해삼을 이렇게 손가락에 하나씩 다 끼고 바로 맞짱 들어가면 됩니다. 해삼 너클로 맞아 보셨어요? 더 멀리 꺼져. 해삼과 성게알은 왜 이렇게 빼놨냐면요 얘들은 뭐 튀기거나 약간 이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피자 위에 토핑해가지고 오븐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뒤지러 가자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사카조개 로둥을 바로 삶아줄게요. 그래 사우나 하러 가자 라카조개 레기야. 팅 부탁한디 페이퍼가 열렸습니다. 라가리 나셔 봐요 봐요. 방금 한 번에 켜졌는데 나도 모르게 두 번 조사버렸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깔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 오지게 터져버려서 수중 카메라로 내려 찍어가지고 수중 카메라가 부서져. 잠깐만 아니, 재수 오지게 터져버린 건 수중 카메라 10만원짜리 날려버린 난데 리발. 잘 가요 리발 얘기들아. 뭐야 얘네. 아 이거 하나 두 개 아주 럭꼭지같이. 아유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 레끼들은 대충 10분 정도만 삶아주면은 사카조개는 이미 분리돼서 나뒹굴고 있고 로둥 레끼는 제가 또 다시 일일이 하나하나 빼줘야 돼요 리발. 아주 성가신 레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로둥과 라카조개가 끌고 있을 때 이 레끼를 튀김가루에 로져버릴 겁니다. 아 참 그래도 여러분 꿀물맞이게 잡았었는데 얘가 오는 과정에서 폐사해가지고요 요새 폐사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온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비브리오 폐혈증. 그만할게요. 기습으로 부어. 아이고 나올라간다 못 나와 리발레끼야. 여러분 아마 로나게 잘 익었을 겁니다. 톤 오프. 자 사가족의 이렇게들은 이렇게 알아서 다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들이 돌에 붙어있을 때 떼기엔 롯나 어려운데요 뜨거운 거에 닿으면 아주 그냥 쉽게 떼지는 걔 롯밥 내끼예요. 나가족의 여기 뒤쪽 부분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내장입니다. 자 이 내장을 많이 먹으면은 여러분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떼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널사를 책임지겠습니다. 로둥을 삶고 나서 여기 안에 보시면 동그란 막을 감싸고 있어요. 무시하고 바늘로다가 얘를 콕 찍어요. 여기서 바로 로둥을 돌려요. 샹샹샹 아주 말끔하게 자 요렇게 나옵니다. 오 뽀록해.
개터졌다. 롯나게 아름답네. 자 근데 여러분 얘도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내장입니다. 자 내장 많이 먹으면 뭐라고요? 럴싸예요. 꼬다리 바로 뗀 다음에 저 멀리 꺼죠. 몇 마리야? 둘, 넷, 여섯, 11마리. 지금부터 바로 로가다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노동 작업이 롯나게 빨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 보시면은 라가족의 내장 떼는 건 롯나 간단합니다. 바로 뚝 떼가지고 버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개를 튀길 겁니다. 티티테테 후라이 팬팅. 죄송해요. 파이어 아주 대수오지게 터져버려서 수중 카메라로 처음부터 잡아버린 쫄짱 개래기는 바로 립장잘가연. 예예 고통스러워하지마. 어차피 뒤질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개의 잡내를 조금 잡아주려면요 요게 필요합니다. 라진마늘 리발 버려. 아야 촉촉촉. 개 다섯 마리 배에 너무 후라이팬이 큰데 넓게 뒤지네 이래끼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전부 다 저 멀리 꺼져봐. 자 여러분 이제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피자집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자 만드는 건 정말 간단해요. 정말 빠르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팅 다 만들었다. 아 롯나 힘들었네. 노에찌 냉동 피자.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자에 비해서 들어가는 토핑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절반만 딱 해가지고 요래기들을 아주 꽉 차게 넣어버릴게요. 그래야 내가 좀 더 감칠맛을 롯나게 내지. 감칠맛을 내지가 뭔 개소리야? 반만 정확히 피자 사시미로 써놓을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리발. 자 여러분 이 피자 반쪽에다가 자 먼저 고등. 약간 고등은 치즈 마냥 중간중간에 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어우 shit the fuck. 자 그 다음에 쫄짱 개래끼들. 와열 딱 제대로 맞춰. 딩딩딩딩딩. 자 그 다음 해삼. 아 냄새가 너무 비린데. 성게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그냥 여기 부어놓은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리발 바로 가자. 들어가자. 바다. 야 앉아서 이거 카메라 이거 올리고 있는 비치는 걸 천 타운의 리발. 180도씨에서 8분 맞춰놓을게요. 조리 시작. 렛츠고 파이어. 아주 롯나게 잘 익어라. 특히 해산물들 롯나 잘 익어라. 왜냐면은 비브리오 폐혈증 리발. 롯나 세게 맞았네. 열어. 어 뭐 탄내가 나. 왜 탄내가 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닥친대로 헤르질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솔직히 개만 보면은 좀 먹을만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해삼 찐덕거리는 게 개 록 같은데 리발 라떼인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베르. 일단 여러분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해삼 있는 부분만 쏙 피했어요. 애 있는 부분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일단 이 피자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지금은 개랑 피자랑 먹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해삼 갑니다 리발. 아 못 먹을 것 같은데. 미리 죄송합니다. 구역질 예약. 먹어볼게요. 투베드. 지금 유명한 게 치즈가 아니라 해삼 점액질이에요, 이봐. 잠깐만. 와, 잘했다. 와, 죽을 뻔했다. 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맛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역질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어요. 일단 해삼이 사실 구워 먹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튀겨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 보시면 점액질로 느낌 록 같네. 점액질로 범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식감이 진짜 제 발만한 군소 잡은 다음에 점액질 쩍쩍 짠 다음에 그 점액질 그냥 혀로 그냥 하는 그런 느낌 리발. 자 일단 고등이랑 피자 또 먹어볼게요. 이렇게 또 먹으면 그냥 고등 피자 호베르. 죄송해요. 이거 뭐야? 아, 리발, 이거 그거구나. 그, 고중 소라끝에 막고 있는 껍데기 리발. 뭐야, 떨어졌네? 로둥이랑 라까 쪽에 같이 해서 피자랑 같이 먹었는데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해삼이랑 쫄짱개 두 마리 같이 있습니다. 해삼 쫄짱개 두 마리 같이 먹을게요. 토베르. 해삼에서 좀 식감이 너무 욕같아. 해삼 식감이랑 이제 해삼은 좀 맛도 이상해요 일단.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넣었을 때 그 개 두 마리 있죠. 개 두 마리가 일단 그 입천장을 찔렀어요 리발. 뭐 그거는 그렇다 쳐요. 맛은 있으니까. 근데 해삼의 식감이 훨씬 크게 다가와요. 먹음이에서 X나게 질척
아 죄송해요. 롬나게 질척거리는 게요. 이거는 진짜 식감으로 따지면 군소보다 훨씬 더 심하고 악랄한 내기. 네, 뭐 라떼였습니다. 한 조각 더 있거든요. 롬나 더 큰 내기. 어, 그냥 여기서 개만 뽑아서 추베르 추추베르. 입이 정화가 되네 리발. 여러분 이렇게서 수중 카메라로 닥친 대로 해루질을 해서 수중 카메라 부셔 먹어버리고 아주 록 같은 피자를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닥친 대로 했던 시리즈 전부 다 맛있었는데 이거 최초로 지금 해삼레게가 다 망쳤어. 자 여러분 다음 닥친 대로 시리즈에는 진짜 롬나게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영상 스킵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 부분만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바닷가 오셨을 때요 닥친 대로 해루질 하셔가지고 꼭 피자 위에 한번 올려 먹어보세요. 진짜 롬나게 맛있습니다. 쿠라예요 리발.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라디오. 이 로가든 피자를 누구한테 배달 가지 리발.